Captain Jack tonight. But no. Yeah, I'm gonna talk about the Korean modern history. Okay, let's get this in Korean. 자, 오늘 주제는 이봉창 의사에 대한 겁니다. 출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30, 30권 한국 애국단 3, 재판기록, 이봉창 재판기록 1, 신문조서.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봉창 재판 기록 축약. 요약. 다섯 줄 요약. 김구한테 노란한 내가 병신. 조선인들은 미신적이고 이해력이 낮다. 야만스런 조선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종교로 이끌어야 될 것. 상해에서 자전거를 훔친 적이 있었다. 이봉창 씨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본에 폐를 끼쳐 사죄하고 싶다. 이봉창 씨가 뭐였지? 누구를 암살했다고 했죠? 천황, 폭탄 투척 의거요. 그럼, 실패한 거죠, 예. 실제로 이제 그 법정에서 나온 기록이죠, 그게. 예. 피고인은 올해 1월 8일의 흉행을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담당 판사는 아키야마. 예. 타카히코. 아키야마 타카히코는 담당 판사는 재판소석이 아라이 조인가 아라이 조 입회 아래 쇼와 7년 6월 27일 도요타마 형무소에서 대심원 특별 권한에 속하는 피고 사건 네위 피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바 다음과 같음 형법 73조에 의거함 답변. 나는 형무소에 수용된 후 불교 이야기를 듣거나 불교 책을 읽거나 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결과 나의 사상은 내가 사바세계에 있을 때와 아주 다르게 변했습니다. 나는 김구로부터 부추김을 받아 결국 그런 마음이 생겨 천황폐하에 대해 난폭한 짓을 했습니다만 오늘에는 굳이 김구를 원망하진 않으나 그 사람의 부추김에 노란한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엄청난 짓을 해 참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게 기부 씨가 장난이 아니었네요. 예. 여러 사람들 사주해가지고 천안까지 안 불시기로 예. 당시 이봉창 의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봉창. 보겠습니다. 이봉창 씨는 무슨 뭐 하시던 분이죠? 그분은? 한인애국단, 금강청년회 총무. 자세히 안 나오네요. 사망할 당시 나이가 32세. 1901년 출생, 8월 10일 출생. 1932년 10월 10일. 그러면 무서워서 이렇게 뭐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사형이 지금 확정된 상황에서 그렇죠. 한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 저는 굉장히 진실하게 들리네요. 그렇지. 진중하게 얘기했죠.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면 또 뭔가 네. 진중하게 얘기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봉창 의사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의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다는 게 네. 기존에 알던 거랑 뭐좀 많이 다르고 조금 놀랍네요. 예, 이게 또 이거는 확실한 기록이라서 별로 조작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일본 기록이 아니라 지금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라는 좀 예, 더욱더 이제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예. 오.